일단 하다가 뭐가 이상하다. 일단 비올라 쳐다봅니다. 바이올린이랑 일단 안 헷갈려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여기 왜 혼자 계세요? 아, 코차 선생님이 이제 바쁘셔가지고 제가 먹었어요. 이제 이 컨텐츠는 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마음대로 요리할 저희 먹잇감들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금 연주자 박수현입니다. 소프라노를 맡은 김채연입니다. 저는 이제 피아니스트가 아닙니다. 너니?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이 진짜 김 사장이고요. 진짜 성이 김씨고 제가 이름이 사장이에요. 사장님이라고 불러주시면 장님. 네. 아니요, 사장님이요. 장님 말고. 필름 콘서트 오케스트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죠?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하세요. 네. 네. 아, 제일 내가 제일 중요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먼저 당하고 싶으신 분. 국악이시잖아요. 네. 대금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대금은 우리나라 전통 국악기이고요. 여기 맨 위에 취구에다가 바람을 불어넣어서 소리를 내는 관악기입니다. 대금 소리 한 번만 어떤 소리가 나는지. 보통 이런 소리가 나요.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이 가운데다가는 이렇게 입을 왜 대시나요? 아, 이게 청이라는 거거든요. 갈대 안에 있는 얇은 막을 여기다 붙인 건데 이게 하 하면은 습해져가지고 이게 잘 열려요. 아, 항상 그 공연하시기 전에 이걸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죠? 지금 습관이에요. 아, 뽀뽀를 하시는 게 아니라 습해지게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하고 이게 만약에 안 울리면은 이런 나무 소리만 나는데 얘가 울리면 이런 소리가 나요. 저 또 궁금한 건데 혹시 플룻도 가능하신가요? 저 플룻은 한 번도 안 불어봐가지고. 아, 근데 플룻이 있어요. 잘 하시는데요? 그 약간 그 대금 부는 그 방법으로 한번 혹시 된다. 우리나라 한을 좀 표현하는 게 그 호흡이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하는 그런 거네요.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할 때 아 이게 아니지. 아, 대금으로 네. 불었을 때 이렇게 요성 이렇게 좀 요즘 노래도 할 수 있어요? 대금으로도? 이반역은 강남역이 맞죠? 맞아요. 어, 또 없어요? 그 애니 음악 있잖아요. 좀 이누야샤. 만약에 선생님 친구면 진짜 옆에서 그냥 앉혀두고 그냥 대금만 계속 들게 시킬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완전 전통곡으로? 대금은 전통음악을 연주할 때는 정간보라는 한자가 적혀있는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해요. 아, 그거 혹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세종이요. 우와, 그, 난 모르겠어. 그러면 한자도 잘 하시나요? 한자 딱 이 음들만 알아요. 아, 좀 하나 몇 개 불러주실 수 있나요? 전통곡 악기를 바꿔야 되는데. 새 소리. 아, 맞아요. 그런 느낌을 내요. 이런 부분들이 새 지적 있는 느낌으로. 이거랑 이 악기 그 좀 길이가 짧은데 길이만 차이점인가요? 얘는 이제 옛날에 궁중에서 연주됐던 그런 악기고 얘는 이제 민요나 민속음악을 연주했던 악기. 그러면 그 스즈메에서 좀 대표적인 그런 멜로디가 있을까요? 대금으로 나오는? 대금이 사실 원래 그 특수 효과만 나왔어요. 맞아요, 맞아요. 필름 후드편에서 하나 생기셨잖아요. 하나 생겼어요. 맞아요. 하나 생겼습니다. 맞아요. 하나.
그리고 한번 혹시 그 효과음 한 번만 들려줄 수 있나요? 네. 맞아요. 이런 게 이게 약간 신호탄처럼 이거 다음에 모든 오케스트라가 움직입니다. 지금 배그맨 매력에 계속 이제 빠져가지고 잊고 있었는데 혹시 그 유튜브에 달린 댓글들 보셨어요? 조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배그맨 소리 덜덜. 완전 원작보다 더 좋음. 덜덜. 이거는 진짜 극찬이에요. 네. 원작보다 더 좋고. 아 이거 보고 약간 감동받았어요. 이 댓글이. 대금 연주자 도대체 어떻게 섭외하셨는지. 또모의 기획력과 섭외 능력은 진심 최고입니다. 어떻게 섭외하셨어요? 또모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미미즈 그 소리를 내줄 수 있냐고 하셔가지고 처음에는 이거를 대금으로 되나? 했는데 아 원래 조금 하기 어려운 그런 느낌. 이게 저희 선율적인 부분이 아니라서 현대 기법들로 연주를 해야 돼서 그러니까 연구하다 보니까 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영상과 이런 음악이 나온 거죠? 저희가? 네. 합창 선생님. 네. 부성과 형성과 뭐 그럼 진성, 가성 약간 이런 거 차이점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형성은 가슴에서 울리는 소리라고 해서 형성이라고 하고 진성은 그냥 제가 말하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은 화가 나실 때 두성이 나오나요? 네, 화가 날 때 약간 한 번만 화내주시면 안 돼요? 너 왜 그랬어?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옹골진 수줍에서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존에 합창을 했던 것과 다르게 좀 스즈메만 했을 때 약간 현대음악 같이 음정이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조성이 없는 음정이니까 이걸 막 이렇게 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내면서도 이게 맞는 음인지 모를 때가 있나요? 네 맞아요. 합창 선생님들끼리도 이거 처음 딱 그 악보 받고 첫 연습하셨을 때 멘붕이셨을 거. 네 너무 멘붕이었고 음정이 진짜 아예 각각이니까 계속 피아노 쳐보면서 네. 이게 맞나? 네 계속 연습하고 다들 단톡방에 연습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스즈메 문단속 합창 단원으로서 제일 좋아하는 곡이 있나요? 애정하는 곡. 소타가 얼음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친구가 구해주잖아요. 그때 나오는 합창곡이 너무 좋아요. 거기 어디죠? 그 무슨? Say I'm free. 아, 그 친구들과 그런 거 안 해요? 노래방 가면 노래 좀 한번 불러보라고. 아 맞아요. 아, 한 번만 불러주시면 안 돼요? 친구들이 약간 야 채은아 좀 그 야 너 성악인데 좀 한번 불러봐. 방금 진짜 싸가지 없는 친구. 해볼게요. 네. 하루살이 하루하루 내일도. 근데 진짜 성악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래요? 네. 가요가 이렇게 고급져질 수 있나? 같이 노래방 가고 싶어. 혹시 그러면 약간 좀 멋들어지게 보여주실 수 있는 선생님만의 그런 성악곡이 있을까요? 졸업곡인데 네. 꼬메스콜리오라고 아, 저 좀 불러볼게요. 네네네, 좋아요. 기회를 줬어요. 12월 저희 이제 큰 빅 이벤트가 있잖아요. 수줍에 문단속 필름 콘서트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는 이 두 분 오늘 만나봤어요. 합창 선생님, 대금 선생님 보러 오시는 관객분들께 저희가 되게 다양한 악기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영화도 나오고 악기 보는 재미도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눈과 귀가 모두 즐거운 공연이 될 것 같아요. 으니까 이제 많이 보러 와 주세요. 네, 그리고 대금 선생님이 연구한 미미즈 소리 팬분들이 더 원작보다 좋다고 했던 그 대금 소리 들으러 오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12월에 많은 공연이 있으니까 이제 연말에 가족분들이나 연인분들이나 재밌게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와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보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어서 저 울었어요. 완전 추천합니다. 꼭. 그냥 일단 예매하세요.